자, 모내기 클럽에서도 처음 이야기 나눠보는 여성 탈모의 모든 것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나의 탈모 일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의 탈모 라이프를 겪어 오셨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 배윤정 씨부터 네. 네, 편안하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씻고 머리 일부러 안 감고 거울 보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 가뜩이나 몸의 변화 때문에 왔는데 그 탈모를 보면서 또 더 심해지고 뭐 이랬었던 적이 있었죠. 아이를 낳으면은 좀 탈모 현상이 오나 봐요, 그죠? 거의 80%는 한 번에 탈모뿐만이 아니에요. 탈모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산후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 사랑스러운 애도 짐으로 느껴요. 아이고야. 사실. 아, 어떡하냐 이게. 애가 울면은 내 애가 우니까 좀 막 달래주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울면은 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짱 막 애 울음소리가 좀 짜증나게 들릴 정도로 잠도 못 자잖아요 또 아이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니까 예민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화가 와요. 그럼 이게 멘탈이 무너지잖아. 예. 예. 아, 그 저런 변화를 남편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은 어때요? 마음 아프죠. 마음 아파요. 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도 옆에 계속 있어 주시려고 계속 했는데. 있고 최대한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제가 다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때 우울했을 때 딱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인가? 이거예요. 맞아. 와이프도 이제 그 배윤정 씨처럼 그 예술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대를 못 쓴 지 지금 한 8년 됐어요. 나는 이제 아이만 키우다가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 됐을 때 우울함이 왔을 때 머리숱이 두두둑 빠지면서 아이고. 밖을 외출 나가기도 좀 싫어하고 그러더니 그걸 먹는 걸로 풀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렇죠. 쌓이니까 없어서. 살도 찌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계속 악순환이 돼요. 원래 일을 하셨던 분이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커졌을 거예요. 저도 한 20몇 년을 계속 무대 쓰고 안무 짜고 되게 열심히 살다가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쉬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딱 쉬고 살찌고 몸에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수우파가 팍 터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집에서 보면서 그리고 애들이 요즘 애들이 너무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게 그치, 근데 그렇게 맞아. 부러워 보이더라고. 그치 맞아. 나도 빨리 뭔가 몸을 만들고 현역으로 뛰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계속 불안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치.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말하면서. 머리가 또 하루아침에 확 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무대에서 제일 에너지 넘치는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인데. 맞아요. 지금은 뭐. 제 친구들도 이게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출산 후에 이런 뭐 산후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아, 우리 요정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산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 네. 요즘에 정말 많고요. 특히 산후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 불안, 공포가 굉장히 많아요. 불안한 게 커서 못 자거든요. 이제 밤에 잠까지 못 자면 낮에까지 이제 아기를 또 못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막 더 쌓이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럼 옆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아빠들이잖아요. 그럼 아빠들은 옆에서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사실은 진짜로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네, 산후울증으로 오시면 아빠랑 같이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특히 이제 야간에 수유하거나 육아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남편이 같이 도와주시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했죠. 네. 예. 아, 진짜 뭘? 한 박자 늦었어. 한 박자 늦었어. 아니. 더듬었어. 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친구들과 술 약속을 다 끊었어요. 아, 그래서 밤에 전화하면 네가 전화를 안 받았구나. 아. 그럼 노력하셨네요. 노력했죠. 네.